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드리는 메디인 시간입니다. 오늘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유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세살 벌은 여든 간다는 말이 있죠. 우리 치아 건강도 일맥상통하는데요. 3살 치아가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릴 때의 치아 건강은 노년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12세 아동 절반 이상이 영구치 충치를 경험했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구강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올바른 구강 건강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치아 건강은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할 만큼 중요하죠. 특히 연구치가 나온 후부터의 이 치아 관리는 평생의 치아 건강을 좌우할 만큼 관심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유수인 기자와 함께 구강 건강 실태를 좀 알아보고 또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 기자. 작년 조사에 따르면 만 12세 어린이의 절반 이상이 충치를 경험했다라고 나타났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아동구강 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2세 어린이의 56.4%가 영구치 충치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현재 충치가 발생한 상태인 영구치 우식 유병자율은 6.9%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어린이가 경험한 평균 충치 개수는 1.84개인데요. 이는 OECD 가입국 평균이 1.2개보다 약 0.6개 많은 수치입니다. 네. 자, 근데 충치뿐만 아니라 잇몸 건강도 좋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고요? 네, 잇몸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12세 아동 12.1%는 잇몸의 염증 상태를 측정하는 검사에서 출혈을 보였고, 치석 보유 비율은 6.6%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치 발병률이 선진국 평균 수준에 비해서 높은 걸 보니까 이 충치를 경험한 어린이들이 꽤 많다는 의미로 파악이 되는데요. 자, 근데 정기적인 치과 검진 치료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건가요? 네,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치과 진료를 받은 12세 어린이 비율은 71.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치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받지 못한 어린이의 비율은 15.0%에 달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시간 부족이 56.6%로 가장 많았고, 가벼운 증상이라는 응답이 25.5%, 진료에 대한 무서움이라는 응답이 10.2%로 드러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12세 전후라면 영구치가 좀 완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수 있잖아요. 정기적인 구강 검진을 통해서 충치를 좀 조기에 발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이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에 구강 검진 및 교육, 예방 진료 등을 실시하는 아동치과 주치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급여 항목이 많은 치과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해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 2021년부터 도입 예정이라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도입이 되는 건데, 아동치과 주치의제도, 이거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아동치과 주치의는 영구치 완성 시기에 그 치아 건강을 집중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가까운 치과의원에서 주치의를 선택하면 충치 치료와 치석 제거, 치아 혼메우기 등 예방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아동치과 주치의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내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그 아동이 대상이 되며 주치의로부터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게 됩니다. 네. 그 주치의 서비스 본인 부담률은 10%인데요. 서비스 1회 이용률, 이용 시 외래 진료비를 포함해 한 7,490원을 내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구강 건강은 어릴 때뿐만 아니라 평생 좀 신경을 써야 하죠. 어려서는 충치, 나이 들어서는 잇몸 질환 등으로 평생 구강 어떤 질환의 고민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앓고 있는 대표적인 구강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구강 질환으로는 우리가 흔히 충치로 알고 있는 치아 우식증과 잇몸병 치주 질환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국민 관심 질병 통계를 보면 2018년에 치주 질환과 치아 우식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무려 2,100만여 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네. 자, 그중에서도 충치는 누구나 한 번쯤 생기는 좀 흔한 질환이죠. 특히 어린 시절에 충치로 치과를 좀 자주 다녔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인지 충치는 어린이에게 생기는 질환이다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성인들도 좀 꾸준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충치 환자의 절반 이상이 20대 이하의 좀 젊은 층이라고요.
네,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588만여 명이 치아우식증, 그러니까 질병 코드 K02로 진료를 받았는데 그중 약 289만 명이 29세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충치 환자 중 0세부터 19세까지 비율이 약 39%로 가장 높고 20대 77만 명, 30대 68만 명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자, 근데 20대는 흔히 뭐 돌도 씹어먹는 나이라고들 하는데, 이렇게 튼튼하게 치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치료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흔히 치아 우식증이라고 불리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좀 의심해보고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치아 우식증이라고도 불리는 충치는 구강 내에 있는 세균이 당질을 발효시켜 생성된 산에 의해 치아가 부식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치아 우식증은 주로 청결 관리가 어려운 치아에서 발생되는데 처음에는 범랑질이 분필처럼 하얗게 변화되고 시간이 경과되면 상아질까지 부식됩니다. 상아질은 범랑질보다 단단하지 않아서 부식이 빨리 진행되는데요. 그 결과 치아 중심부의 혈관과 신경이 노출되므로 뜨겁거나 찬 음료를 마실 때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또 치아 우식증이 더 진행돼 그 치수가 감염되면 치근 주위까지 농이 형성돼서 잇몸의 종창, 색깔 변화, 출혈이 나타나며 치아 상실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충치가 좀잘 생기는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충치에도 유전자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마다 충치가 생기는 것도 다른데요. 해외 연구에 따르면 충치의 약 60%가 유전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치아를 감싸, 충치를 막는 범랑질이 유전에 의해 강도가 사람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치아에 고랑이 선천적으로 깊은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음식물이 더잘 끼기 때문에 이가 잘 썩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천적으로 튼튼한 치아가 있어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충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치아 관리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충치를 방치하면 이 영구치를 제거하는 일까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관리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충치 치료를 이제 한번한 치아가 다시 또 충치가 생길 수 있는 건지. 충치 치료를 한 이후에도 치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충치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말감으로 치료를 했을 때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다른 재료에 비해 치아와 접착력이 좀 약하고 사용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부서지기 쉬워 부식이 빨리 진행되고 그 틈으로 충치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치료를 하는 경우 치아 삭제량이 많아질 수 있어 충치 치료 이후에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치료 부위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한번 치료받았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아동이나 젊은 층에서는 치아 우식증이 높은 반면, 뭐,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층에서는 치주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치주 질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경우 치주 질환 환자 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치주 질환은 유병률이 매우 높은 질환 중 하나입니다.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절반 이상, 그리고 40세 이상부터 노년층까지는 80에서 90%로 중년 이후부터는 대다수가 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다른 외래 질환들과 비교했을 때 치주 질환이 감기라고 말하는 질환 중 하나의 그런 급성 기관지염 다음으로 매우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치주 질환은 매년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환이 만성적일 경우 숨겨진 환자 수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근데 특히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치주 질환이 있다고요? 여름철에 관찰되는 대표적인 치주 질환은 상아질 지각과민증입니다. 치아 속 신경과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상아질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온도, 촉각, 삼투압, 화학적 자극 등에 의해 신경이 영향을 받아 시린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찬 음식을 먹거나 젓가락에 등 이런 물체가 치아가 닿았을 때 주로 느낍니다. 범랑질로 보호되고 있는 이 상아질이 외부로 노출되는 이유는 잘못된 칫솔질 습관과 탄산음료, 산성이 강한 음식 섭취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치과라고 하면 충치 치료하러 많이들 가는데, 근데 충치와 치주 질환 좀 다른 질환인 거죠? 네. 충치는 치태 내 세균으로 인해 치아 조직 자체가 파괴되는 증상을 말하고요. 이와 달리 치주 질환은 치아가 아닌 치아 주위 잇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초기에는 치아와 맞닿아 있는 잇몸살의 염증으로 시작되지만 계속 방치하면 그 하방에 잇몸뼈까지 파괴돼 결국에는 발치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치주 질환
그냥 묵혀두면은 발치까지 할수 있다고 하니까 더더욱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치수질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잇몸 질환 초기에 자각이 없기 때문에 이미 질환이 좀 진행되고 나서 인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진행이 된 후에는 잇몸이 붓고 피나는 등의 불편감이 있을 수 있고요. 심해지면 치아가 흔들리거나 잇몸이 내려가 시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밖에 음식을 씹을 때 힘이 없는 느낌이나 통증이 생기면 치주염을 의심하고 치과를 찾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까지 지장을 많이 줄것 같은데요. 자, 이 치주질환 원인은 뭘까요? 치주질환의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세균과 유전, 환경, 면역 반응 및 전신적 요인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관여하는데요. 이 가운데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불량한 구강 위생, 그러니까 양치질이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요. 잇몸과 치아 사이에는 작은 틈이 있는데요. 네. 이 틈에 세균의 독성 물질이 들어가면 염증 반응이 진행되면서 잇몸 뼈까지 파괴됩니다. 그렇군요. 자, 치주질환 원인도 참 다양한데요. 근데 뭐 치과는 저도 그렇지만 남녀노소 모두가 좀 무서워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치아가 조금 안 좋다고 해서 병원까지 가진 않는데 이렇게 방치해두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치료나 관리 없이 치주질환을 계속 받지 않으면 방치하게 되면은 그 어느 순간 질병이 급성화돼서 얼굴이 심하게 붓거나 극심한 통증까지 올수 있습니다. 또 치료의 시기가 늦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 치아를 뽑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치아만 손실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치아에도 염증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수 치아가 발치를 하게 되면 잘 씹지 못하게 되고 소화불량이라든가 뭐 위에 부담을 줄수 있게 되고요. 외관상으로 문제가 되고 발음상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외활동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잇몸이 부으니까 아무래도 표정도 좀안 좋아질 테고,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 이 치주질환이 근데 구강 건강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온몸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치주질환이 심혈관 질환, 뭐 당뇨, 암과 같은 전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이제 조사됐는데요. 질환의 원인인 치주병 그 세균과 그 독소가 혈류를 타고 몸속을 이동하면서 다른 장기들의 질환을 악화시키고 뭐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매 관리가 좀 중요합니다. 좀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치주질환 그대로 방치해서는 절대 안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치주질환과 치아후식증, 구강의 위생 상태가 안 좋은 데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치아 건강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좀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치태와 치석을 잘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잘 제거하는 철저한 구강 위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를 잘 닦아도 칫솔질이 잘안 되는 부위가 존재하고요. 그런 부위들을 관리를 잘할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뭐 치과를 방문해서 검진과 치료를 받는 게 이제 좋은 옵션이 될수 있습니다. 네. 물론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뭐 검진하고 스케일링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평상시 칫솔질도 무시할 수가 없죠. 올바른 칫솔질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구강 위생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구강 위생 용품 중에서 나에게 맞는 것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칫솔을 고르기 위해서는 우선 구강 크기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어금니 두개반 정도로 덮을 수 있는 크기의 칫솔이 적합합니다. 또 칫솔모의 강도에 따라서도 종류가 다양하므로 그 구강 상태에 맞는 강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치아 사이 어금니 뒤쪽과 같은 곳은 일반 칫솔만으로는 확실히 닦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칫솔과 치실, 뭐 치가 칫솔, 첨단 칫솔 등의 다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횟수,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칫솔질인데요. 뭐 그림이나 설명서를 보고 혼자 관리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다면 뭐 치과에서 전문가와 상의해 구강 위생 용품을 선택하고 정확한 칫솔질 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치아 건강은 실제로 평균 수명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강의 건강 상태가 좋으면 침 속에 들어있는 항세균 효소가 몸속으로 들어가는 세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우리가 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건강 검진으로 치아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메디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유수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